네, 양석환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 승리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서훈 선수 인터뷰를 굉장히 기다리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? 제가요? 네. 누가 그런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오랜만에 하는 것 같긴 하네요. 네. 네, 알겠습니다. 또 오늘 양의지 선수가 7회에서 도루를 했거든요. 혹시 그 부분 예상을 하셨나요? 아니요,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사실 갑자기 의지형이 뛰길래 좀 놀라긴 했는데 그래도 아, 의지형이 2타점 하라고 뛰어주는구나 생각하고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. 또 양의지 선수 도루로 1루가 빈 상황이었잖아요. 그때 좀 승부가 들어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셨어요? 일단 사이드 투수였고 다음 타자가 재환이 형이었기 때문에 재환이 형이 어제 홈런도 있고 그래서 저랑 승부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쳤던 것 같아요. 오늘도 훈련할 때 그 행운의 레깅스를 신고 오셨잖아요. 당분간 또 계속 신으시겠어요? 일단 네, 올해는 계속 이어갈 생각이고 뭐 별 이상 없는 한 계속 입을 것 같습니다. 올해 또 끝나고 FA가 있잖아요. 신경이 안 쓰이시진 않을 것 같은데 올해 또 그래서 더 활약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일단 뭐 FA 물론 중요하지만 저한테는 뭐 지금 한 경기 한 경기 한 타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한 타석 한 타석 한 경기 한 경기 집중하다 보면 FA는 뒤에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시즌 끝나고 그림을 그리지 않고 지금 앞에 있는 것들을 좀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. 또 팀에서 FA 계약으로 크게 계약을 했던 선수들이 있잖아요. 양의지 선수도 그렇고 김지한 선수도 그렇고 좀 그 선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해 준 건 없나요? 아니요. 오히려 저한테 말씀들을 형들이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고 더 그런 말 듣는 것도 스트레스라는 거를 형들이 겪었기 때문에 더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두산의 이 하트 세레머니를 좀 이끄신 분이잖아요. 카메라 보고 하트 세레머니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, 마지막으로 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 네, 일단 뭐 평일부터 많이 와주셔서 저희가 제일 재밌는 경기, 역전한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도 더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경기력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인터뷰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양석환 선수 만나봤습니다.